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5입니다.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15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유유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.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3mm 나오네요. 55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약간 부식된 부분 있습니다.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. 안쪽까지 터지지 않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. 반대편도 역시 부식된 부분이 있지만 안쪽까지는 터지지 않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기 전에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고요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텐데요. 엔진 오일 팬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하고요. 미션 쪽도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셨을 때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반대쪽도 역시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4mm 나오네요. 앞바퀴도 55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95% 나오고 있고요. 이 차량 약 4,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왼편으로 냉각수 거의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실 텐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거의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셨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고 있는데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52,766km 보실 수 있겠고요. 현재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들어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실차주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매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다른 경고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옵션 보시면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더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기어봉 옆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있는데요. 열선 시트는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이 있고요.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예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일렬 전동 시트고요. 운전석 메모리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부드럽고 개방감 좋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.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없고요. 센터페이셔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습니다. 기어봉도 말끔하고요. 핸들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시트 보셨을 때 사용감 있긴 하지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옆쪽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준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프론트 핸드 역시 큰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뒤쪽 리어 휀더도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프론트 휀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아의 K5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